기술 선도는 계속됩니다. 이번엔 충청북도의 한 국립대학교를 찾았는데요. 세상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죠. 하지만 맛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온 기술이 오토폼인데요. 제가 오토폼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현재 국내 축산물 등급 판정 뭐 이런 부분에서 기계적인 측정 이런 부분이 전무했었고 현재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그 오토폼으로 기계적인 측정이 가능했어서 그런 것들을 국내에 이제 도입해서 그 우리 국내에 맞는 기계적 측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축산 그 도축 가공 유통 이런 부분에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오토폼을 이제 도감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도체 목 뒷부분부터 뒷다리까지 초음파 센서로 스캔을 진행합니다. 센서당 약 200개의 데이터를 측정해 측정 데이터는 약 3200개에 달하는데요. 그렇게 35가지의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저희가 그 축산물 등급 판정을 할 때 이렇게 반도체에 의해서 육안으로 육질 검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저희가 하곤 했었는데 초음파에 의해가지고 그 독에 있는 돼지의 단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찍어서 확인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외국에서는 조금 더 먼저 개발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 대형마트에 돼지고기 출품 또는 출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등급에 의해가지고 가격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신선도와 원산지는 사람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맛이 좋은 돼지고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소비자들이 원하는 돼지고기의 맛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요. 그 해답을 오토폼 설비를 통해 찾은 거죠. 현재 그 양돈 산업에서 그리고 돼지의 형질 평가라든지 개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오토폼은 매일매일 도축되는 돼지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형질들을 계속적으로 측정이 되어서 그것이 빅데이터화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육종이라든지 뭐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분류가 가능하고 또한 개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양돈 산업의 굉장히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